자, 이제 예를 들어 의학 용어를 절차별로 해석해 보죠. 첫 번째 단어, 페리카디움. 페리카디움. 페리카디움이 어떤 구성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지 해부 분석해 보겠습니다. 페리카디움, 심장막이란 뜻인데, 접두사인 페리. 페리는 뭐뭐의 주위에, around라는 뜻의 접두사로서 접두사가 크기나 위치나 방향 등을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around, 뭐뭐의 주위에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근, 카지. 카드는 심장이라는 어근인데, 어근은 우리 신체 부위, 즉 여기에서는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미사. UM. 전미사는 품사를 규정한다고 했죠. 전미사를 통해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 UM은 보통 단수 명사로 신체 부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전미사입니다. 이제 페리카디움을 절차에 따라 해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부 분석할 기본 요소는 전미사. 페리카디움의 전미사는 UM. 의학용어 끝이 UM으로 끝나는 경우는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단수 명사. 그리고 신체 부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페리카디움, UM을 보시면, 아, 명사형으로서 어떤 신체 일부를 나타낸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전미사를 해부 분석하셨으면 두 번째 단계는 접두사. 접두사를 해부 분석하는데, 여기 페리. 페리는 around, 뭐뭐 주위에. 그래서 전미사가 어떤 신체 일부라면 신체 일부의 주위라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어근. 몸의 중간 부분인 어근. 여기서는 카지, heart, 더 심장. 그래서 심장 주위에 있는 부위라는 의미로 심장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페리카디움. 페리카디움. 페리카디얼은 접두사, 어근 모두 우리 페리카디움에서 확인했고, 전미사만 구분하겠습니다. 보통 AL로 끝나는 전미사는 형용사형으로 뭐뭐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페리카디, 심장 주위에라는 의미로 심장막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icardiectomy. Pericardiectomy. 페리카디엑토미, 엑토미, 엑시전이죠. 즉 절제술, cut out, remove, 즉 도려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페리카디엑토미, 심장막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심전도. Electrocardiogram. Electrocardiogram. 이미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 뇌전도, 뇌파 검사를 해부 분석해 보았죠. 보통 약어인 EEG로 불리는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에서 ECG로 불리는 심전도 검사인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은 첫 번째 어근인 일렉트로 그리고 전미사 그램이 동일합니다. 즉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에서 어근 엔세팔로 뇌 브레인에서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즉 카디오 심장 하트만 변형된 단어로서 어근만 별도로 해석해주면 이 용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의학 용어를 좀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의학 용어의 구성 요소인 접두사, 어근, 전미사 이세 가지 구성 요소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은 어근 일렉트로 그리고 또 다른 어근 카디오 어근이 두 개가 결합이 됐죠. 그리고 전미사 그램 두 개의 어근과 하나의 전미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용어이죠. 이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일렉트로는 일렉트리시티 즉 전기 그리고 카디오는 하트 심장 그램은 레코드 기록하다.
두 개의 어근과 하나의 접미사로 이루어졌고 연결모음이 두 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 연결모음은 어근과 어근 사이, 엘렉트로와 카디오 사이, 그리고 두 번째 연결모음은 두 번째 어근과 접미사 사이, 즉 카디오와 그램 사이에 연결모음을 취합니다. 이렇게 어근이 두개 이상 결합되어 만들어진 복합어는 단어가 길고 발음하기가 까다롭죠?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복합어를 풀 터미널로지보다는 약어 사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엘렉트로엔세팔로그램은 EEG로, 그리고 엘렉트로카디오그램은 ECG 혹은 EKG로 통용됩니다. 이제 좀더 다른 애를 살펴보도록 하죠. 더마타이티스. 더마토라는 스킨 피부를 나타내는 어근과 ITIS, inflammation, 즉 염증을 나타내는 점미사가 만나 더마타이티스라는 단어를 형성하였는데, 더마토하고 ITIS, 여기에서 어근과 점미사가 만났을 때 점미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연결모음 5가 생략이 불가능하고, 몸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연결모음 5가 생략이 되죠. 여기서 ITIS에서 I가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5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ITIS, 몸모의 염증이 있는, 특히 어근 플러스 ITIS는, 즉 어근의 뜻을 해석해주면 어근에 염증이 있다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더마토가 피부,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피부염이 됩니다. 이렇게 어근 플러스 점미사인 경우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도 점미사를 먼저 해석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어근을 해석해주면 이해가 쉬워지죠. 점미사 ITIS, 아, ITIS가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네요 라고 이해를 하시고,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어근을 점미사 다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gastroenteric. 가스트로엔테릭. 이 단어는, 가스트로엔테릭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어근과 하나의 점미사의 모음입니다. 가스트로라는 소막, 위라는 어근 플러스 엔테로, 인테스틴 플러스 점미사로 마감이 되는데, 점미사 IC는 뭐뭐에라는 의미의 형용사적 점미사입니다. 그리고 연결모음은 우리가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어근과 어근 사이에 만남을 이어주는 연결모음은 두 번째 어근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관계없이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는 연결모음이 생략 불가능하죠. 그러면 두 번째 어근과 점미사의 관계에서는 이 점미사가 몸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연결모음 5가 생략되죠. 그래서 가스트로엔테로 사이의 연결모음 5는 생략 불가능하고, 엔테로와 IC 사이에는 5가 생략이 돼서 연결모음이 하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트로엔테릭, 즉 가스트로 위, 엔테로 장, IC 뭐뭐 A란 의미의 위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히마톨로지. 히마토, 블러드를 의미하는 어근과 로지, 항문을 의미하는 명사형 점미사가 만나 히마톨로지, 즉 혈액을 연구하는 학문인 혈액학을 형성하는데, 히마토와 로지, 어근과 점미사의 만남. 어근과 점미사가 만났을 때이 만남을 연결해주기 위한 연결모음, 즉 결합모음은 점미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생략 불가능하죠. 점미사 로지가 L로 시작하기 때문에 히마톨로지에서는 연결모음 O를 필수로 취합니다. 의학용어의 구성.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인 접두사, 어근, 접미사가 어떤 형식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의학용어를 형성하는지 그 구성 형식을 종류별로 하나하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구성 형식으로는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 첫 번째 애로는
Arthritis. 이 arthritis는 arthro, joint, 즉 관절이라는 어근과 ITIS, 전미사 ITIS, inflammation, 염증을 나타내는 전미사의 결합으로 arthritis를 형성합니다. 그 두 번째 N인 Neuralgia. Neuralgia. Neuralgia는 neuro, 즉 nerve, 신경을 의미하는 어근과 algia, pain, 통증을 의미하는 전미사의 결합으로 neuralgia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 형식은 하나 이상의 어근, 두 개의 어근과 전미사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로는 Cholecystectomy. Cholecystectomy는 첫 번째 어근 콜레, 바일, 담즙을 의미하는 어근과 두 번째 어근인 시스토. 시스토는 sac, 즉 낭, 주머니를 의미하거나 혹은 bladder. Bladder는 방광이죠. 방광의 모양이 주머니 모양이죠. 그래서 시스토인 경우는 그냥 주머니, 낭을 의미하거나 혹은 방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미사 액토미, 수술 절차를 나타내는 전미사 액토미. 액토미에 관해서는 일전에 해부학을 의미하는 anatomy로 해부 분석하면서 토미, 액토미, 오스토미 등 수술 절차에 사용되는 전미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죠. 액토미는 cut out, remove란 의미에 잘라서 도려낸다는 전제술을 의미합니다. Cholecystectomy는 담즙, 시스트, 낭, 그리고 절제술이 결합이 되어 담낭 절제술이 됩니다. 그리고 Cardiomyopathy. Cardio라는 심장, 하트를 나타내는 어근과 마이오, 마이오는 머슬, 즉 근육을 나타내는 어근인데 여기에 질병, 디지즈를 의미하는 패스, 명사형 전미사가 결합하여 카디오마이오파티, 심근병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성 형식, 여기에서는 접두사를 취하는 구성 형식인데 접두사 플러스 어근 플러스 전미사의 형식입니다. Endocardium. Endocardium은 endo란 within, 내부에, 안에 라는 접두사와 cardio, heart, 심장을 나타내는 어근과 여기에 마무리로 um, 단수 명사형, 명사형 전미사가 결합하여 심장 내부에 라는 의미로 심내막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단어는 polyarthritis. polyarthritis는 접두사 poly, poly는 많다, many, much 라는 접두사와 arthro, joint, 관절을 의미하는 어근과 그리고 염증, ITIS가 결합이 되어 다발성 관절염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Hypoglycemia. 저혈당이죠. Hypo는 under, below 라는 낮은, 부족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고 이 접두사에 glyco, sugar, glucose를 의미하는 당을 의미하는 어근의 emia, 혈증을 의미하는 명사형 전미사가 결합되어 hypoglycemia, 저혈당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전미사, 에미아, 혈증, 즉 혈액의 증상. 혈액의 증상이란 이미 이 에미아 내에 블러드라는 어근의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전미사는 어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어근 뒤에 단어를 수식하신다고 하는데 에미아는 이미 블러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로 어근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접두사와 전미사만의 결합으로 어근을 취하지 않는 단어는 추 접두사 전미사 강의 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용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 제1장 의학용어 이해하기는 어떻게 하면 외래어로 된 의학용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접근 방법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제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의학용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의학용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의학용어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 분석한다.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간다. 자, 이 말은 의학용어의 합성어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언어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언어 분석 방법. 즉, 용어 하나만을 단독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의학용어의 구성 요소인 접두사, 어근, 접미사, 결합형 모음을 분석, 해석하셔서 용어의 뜻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용어의 뜻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성 요소의 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합성어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의학용어의 기본 구성 요소인 접두사, 어근, 접미사 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체의 구조 및 기능과 연관하여 이해한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관시켜 이해한다. 언어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언어는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언어는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통해 학습한다. 신체기관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신체기관과 기능, 그 신체가 하는 기본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염, 가스트라이티스. 위염은 가스트로, 위아, 염증을 의미하는 ITIS, 전미사의 만남이죠. 위염, 가스트라이티스. 가스트라이티스의 주요 증상은 명치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고 메스꺼움, 식욕부진, 트림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위가 몸의 어느 부위에 있고, 즉 해부학적으로 위가 어느 위치에 있고 위의 기능이란 위의 병리, 생리학적 기능을 의미하죠. 위의 기능을 이해하신다면 위염에 대한 이해가 빠르겠죠. 의학용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 세 번째, 철자와 발음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 어떤 용어는 발음은 같지만 철자가 다르고 뜻도 다르다. 즉 동음 이의어. 발음은 같지만 철자도 다르고 뜻이 다른 용어. 대표적인 예로는 일륨. 첫 번째 일륨은 장골.
그리고 두 번째 일리문 회장. 장골과 회장의 의학용어 발음은 일리움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장골, 이 장골은 골반의 한 부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일리움 회장, 이 회장은 소장의 한 부분으로 뜻이 다르죠. 의학용어에서는 철자를 올바르게 사용하였더라도 발음이 다르면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터, 유리터, 요관은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두 개의 관이고, 유리스라, 유리스라, 요도, 요도는 소변을 방광에서 몸 바깥, 체외로 내보내는 신체 기관입니다. 직인은 신체 기관과 해부학적 구조와 연관하여 의학용어를 꼭 학습해야 하는 이유죠. 신체 기관과 해부학적 구조를 꼭 연관시켜서 의학용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lium, I-L-I-U-M, Ilium. 골반뼈의 일부를 의미하는 장골을 의미하는 이 Ilium은 골반뼈 중 이 빨간 부위, 양옆에 이 빨간 부위, 부채 모양의 양쪽 뼈를 장골, 일륨이라고 칭하고, 다음은 소장의 해부학적 구조인데, 해장은 기어주는, 십이지장, 재주는, 공장, 그리고 공장에 이어 일륨, I-L-E-U-M, 회장. 회장이 굴곡이 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재주놈, 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해부학적인 도면과 더불어 학습하시면 이해에 커다란 도움이 되죠. 자, 일륨, 회장인 일륨, 장골인 일륨. 스펠링이 다르죠? I-L-I-U-M은 장골, 골반뼈의 일부인 장골, 그리고 소장의 마지막 부위인 일리움, I-L-E-U-M, 회장입니다. 다음에 해부학적 도면은 신체의 배설기관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용어는, 즉 혼동하기 쉬운 용어는 유리서 and 유리스라. 첫 번째, 유리서. 유리서는 요관 혹은 수뇨관이라고 하죠. 소변을 방광까지 연결해주는 가늘고 긴 관, 그리고 양쪽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유리스라, 유리스라는 요도. 요도는 방광 아래에 위치하여 소변을 체내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의학용어 학습 시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시면 요관과 요도 그 차이를 명확히 하실 수 있고, 이런 연유로 의학용어를 단순히 암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해부학적 도면을 통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의학용어 구성 요소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면 질환의 이해를 학습하실 때 신체기관을 각 해부학적 위치와 더불어 의학용어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 1장 의학용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2장에서 봬요. 의학용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 1번,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구성 요소를 나누어 분석한다. 합성어를 쉽게 배우기 위해선 언어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용어 하나만을 암기하지 말고 용어의 구성 요소, 접두사, 어근, 접미사, 결합형 모음을 분석하여 이해한다. 2번, 인체의 구조 및 기능과 연관하여 이해한다. 언어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신체 기관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염, gastritis는 위의 염증을 의미한다. 위가 몸의 어느 부위에 있고 해부학적 위치, 위의 기능이 무엇인지 생리, 병리를 이해하면 위염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3번, 철자와 발음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 어떤 용어는 발음은 같지만 철자가 다르고 뜻도 다르다. 동음이의어. 예를 들어, 일리움, 장골과 일리움, 회장의 발음이 같다. 그러나 일리움은 골반의 부분이고 일리움은 소장의 한 부분으로 뜻이 서로 다르다. 철자를 바르게 사용하였음에도 발음이 다르면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리터,
요관은 신장으로부터 방광으로 가는 두 개의 관이고 urethra, 요도는 방광에서 몸 바깥으로 나가는 관이다. 신체 기관과 해부학적 구조와 연관하여 의학 용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다. 언어적 기법을 활용하여 의학 용어를 해부 분석하여 쉽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해부 절차에 따라 용어의 구성 요소를 차례차례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용어의 마지막 구성 요소인 전미사를 먼저 해석합니다. 전미사를 분석한다는 의미는 전미사를 통해 의학 용어가 절차를 의미하는지, 증상의 일부를 표현하는지, 질병의 상태를 의미하는지 등의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품사를 규정하는 전미사를 통해 용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미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해석해야 할 용어의 요소는 단어의 첫 부분인 접두사를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단어의 중간 부분인 어근을 해석합니다. 만일 접두사를 취하지 않은 의학 용어인 경우 첫 번째로 전미사를 해석하고 두 번째로 용어의 핵심인 어근을 해석해줍니다. 접두사를 취하는 의학 용어인 경우는 첫 번째 접미사, 두 번째 접두사, 세 번째 어근의 순서로 용어를 해석합니다.